아, 대체 어디가 아픈데 밥도 그렇게 못 먹고 끙끙 앓는 거야?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, 이 녀석아. 아버지가 약이라도 사오게.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다들 저한테 신경 꺼주세요. 혹시 잘렸냐, 기획사에서?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아, 그럼 뭔데? 그럼 네 엄마 말처럼 너 둘이 양한테 진짜 차인 거야? 아, 아니라고요. 아버지, 나 상담 좀. 상담? 여기에 한 여자가 있어.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있어. 이 둘은 너무 서로 사랑해. 아, 좋네. 그런데? 근데 둘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. 아주 깊고 머나먼 강. 견우직녀 얘기야?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직녀? 아니, 헤매, 그게 아니고 두 사람 집안이 서로 원수야. 아주 철천지 원수. 로미오와 줄리엣. 맞아, 딱 그거야, 아버지. 설마 네 여자친구랑 우리 집안이 원수 집안이란 게야? 아이고, 어머니도 참. 우리 집안이 무슨 뭐 누구랑 뭐 원수질리. 아니, 그럼 너 무슨 뭐 그 원수 집안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 뭐 그런 거 지금 가사 쓰고 있냐? 아니, 뭔데? 안녕하십니까. 아, 여보. 아, 당신은 뭐 장바다가 어머니 오늘 저녁 차린다고 그러더니 왜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들어오냐? 아무따! 아무따? 아, 나 저 여자가 진짜 아무따. 아! 아무따? 지금 네 엄마 뭐라는 거야?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래요. 왜?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? 아무래도 선영 언니랑 수지 두 모녀가 뭔가 작당을 한 것 같아. 작당? 알아듣게 얘기해. 두 사람이 또 뭔 작당을 했다는 건데? 내가 지금 나영이 시댁에서 뭘 보고 뭘 듣고 왔는지 알기나 해?